이번 영상은 고객이 오셔서 그 케어하고 컬러까지 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고객이 손톱이 길다고 하시니까 적당한 길이로 잘라드려야 되는데 화일링을 너무 많은 화일링을 하면 충격이 갈 수 있으니까요. 일자 클리퍼를 이용해서 손 끝을 맞춰주시고 네. 길이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길이 맞추시고 그 다음에 화일링 하시는데 화일링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길이에요. 길이 먼저 잡으시고 아, 이 길이가 마음에 든다. 그리고 나면 네, 라운드로 하실 건지 고객이 오시면 대부분 그 선택을 하시거든요. 예, 지금 손님 같은 경우는 손 형태가 좀 통통하고 긴 편이시니까 라운드로 그냥 단정하게 하는 것도 예쁠 것 같아서 오늘은 라운드 형태로 잡아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라운드 형태로 잡고 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볼에 손을 담가주시고요. 이거는 찌꺼기를 빼는 역할이지 티끌을 굴리는 작업은 아닙니다. 항상 먼지가 묻으면 작업할 때 고객 손에 지저분한 가루들이 묻으니까 계속 털어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큐티클 리무버와 오일을 발라서 습식 케어를 할 거예요. 자, 큐티클과 오일을 바른 다음에 네, 이제 푸셔로 밀게 되는데 푸셔를 잘못 밀면 손톱 표면이 깎이게 되니까 미실 때 고객에게 미는 느낌이 걸리는 느낌인지 아닌지 항상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걸려요? 아니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내가 잘 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어떤 경우는 드득드득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칠판 긁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게끔 네, 푸셔를 이용해서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또 다시 설명을 케어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케어하실 때 니퍼 잡는 법이 따로 있냐 각도가 있냐 물어보시는데 각도 있어요. 니퍼를 하실 때 옆에서 하시는 거는 이 손톱 표면에서 약간 예 사선이죠. 네, 그래야지 큐티클 이 사이드 쪽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 안쪽에 거는 표면과 거의 맞닿게 네, 90도 맞닿는 식으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반대겠죠, 여기는? 네. 큐티클 제거하실 때 니퍼 사용할 때는 니퍼가 전체적으로 이 면이 닿지 않는 손톱 면과 닿지 않는 부분은 나중에 이 위쪽 큐티클 라인을 제거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일자도 하지만 사이드 할 때 이 뒤쪽 니퍼 날 뒤쪽은 되도록이면 찝지 않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손이 따라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손님 손보다는 제 손이 찝히더라도 제 손이 찝히는 게 낫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 엄지도 마찬가지 이 큐티클 라인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네,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지하고 중지가 그 역할을 해주고요. 검지는 손가락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내가 마음대로 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힘을 주고 있으면 어렵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힘이 들어서 내가 손가락을 돌릴 수가 없을 때 고객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힘을 빼주세요 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케어를 다 하고 나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케어가 끝나고 화일링을 하실 때, 예, 사이드, 그다음에 안쪽에 화일링하면 이런 식으로도 하면 좀 깨끗하게 제거가 되거든요. 화일링을 하는 이유는 제가 큐티클만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이드의 굳은 살까지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거하고 나면 약간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하니까 그 부분을 부드럽게 갈아주시면, 네,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꼭 그 표면 가는 것도 잊지 않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일링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그 부분까지 마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기본적인 케어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이드 화일링 하면서, 네, 제거 안 된 것들 한 번 더 니퍼로 제거해 주시고 이 부분 그냥 놔두시면 나중에 그 뿌랭이 올라온다 그러죠? 예, 뿌리처럼, 예, 갈라져서 올라오면 그거 잡아 떼셔가지고 피나고 염증 생기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잊지 않고 사이드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저 화일링 다 하고 그 다음에 컬러 들어갈 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케어가 끝나고 핫타올을 이용해서 손에 오일기나 이런 거를 다 닦아주시는 게 컬러를 바를 때 컬러의 밀착감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온타올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안 그러면 습식 케어하고 나서 오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컬러가 잘 안 발라지거든요. 파라핀 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그날은 그 컬러 작업을 아예 못해요. 그것처럼 오일기가 조금만 있어도 컬러도 그냥 잘 마르지가 않고, 예, 말랐다 하더라도 사이드나 이런 데가 지저분해서 금방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오일 습식 케어를 하시고 나면 깨끗하게, 네, 손을 다 닦아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화일링 했죠? 화일링하고 다시 한번 또 2차 케어한 다음에 또 화일링을 했죠. 예, 그리고 지금 손을 닦아주면서 안쪽에 있는 찌꺼기나 이런 거를 또 다시 한번 화일로 제거해 주시면 세 번 화일링을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 손이 모양을 못 잡았거나 뭐 그래도 다시 하고 나니 세 번을 하니까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자, 이제 베이스 코트를 바를 건데요. 베이스 코트 바를 때 약간 이것도 위에서 밀어서 올려서 큐티클부터 한 번에 다 빼주시고요. 두껍지 않게 얇게 펴바르는 게 좋아요. 베이스 코트도. 고객께서 가을 느낌 나는 컬러를 원하셨고 또 그라데이션보다는 프렌치나 사선을 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 손톱이 굉장히 짧은 편이잖아요. 바디 자체는 길지만 손톱을 짧게 하셨기 때문에 그 V자로 프렌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붓은 좀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풀컬러를 바를 때는 좋은데 프렌치나 사선을 할 때는 좀 좋진 않아요. 끝이 뭉툭하게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런 그 사선이나 프렌치나 이런 거 할 때는 끝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 기본적인 네일 컬러를 이용하시는 게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훨씬 나으실 거예요. 봄, 가을에는 이런 인디핑크를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편입니다. 손톱하고 그렇게 많이 손 색깔과 잘 어울리고 동양인들한테는 인디핑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어두워지느냐 조금 더 밝아지느냐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사선 느낌이 나면서도 이게 지금 V자로 해서 예전에는 요 V컷을 신부 네일에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지금도 물론 많이 하시지만 요 V컷은 손톱이 짧아도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그냥 트렌치를 요구하시는 고객들께 이렇게 V자로 된 트렌치를 해드리면 만족도가 꽤 높으신 편이었어요. 고생을 안 하려면 사이드를 묻히면 안 되는데 이 붓이 둥글어서 어쩔 수 없이 사이드가 지금 조금씩 다 묻었는데 탑코트를 바르기 전에 이제 사이드에 묻은 거 먼저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 네, 컬러 하신 다음에 펄을 이용해서 반짝이 펄을 이용해서 네, 라인을 넣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선이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어요. 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반짝이는 거 좋아하니까 여자는 고양이과라고 하더라고요. 다 반짝이는 건 다 좋아한다고. 새들도 반짝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다들 좋아해요. 그래서 V자로 이렇게 라인을 넣어주면 상당히 예, 그냥 밋밋한 데에다가 표정을 하나 더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화장을 했는데 예, 거기에 샤도우나 아이라인을 더 줘서 선명하게 보이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라인을 하고 나면 이 펄이 마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탑코트를 바르면 펄이 밑으로 번지는 그런 일이 생겨서 먼저 좀 말려주신 다음에 탑을 바르시는 게 좋아요. 위에 펄이 약간 마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탑코트 작업을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V자 프렌치 네, 아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고객님들이 이렇게 하시고 가면 12시간에서 6시간 정도 컬러가 마르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손 사용하실 때 주의하시라고 꼭 말씀드려야 되고요. 앞으로 아무리 여기서 샵에서 30분 이상을 말렸다 하더라도 6시간 정도는 최대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머리도 감으시면 안 되고요. 네, 뭐 설거지 하시는 것도 안 되고 다음날 아침에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고객들에게 꼭 주의사항을 주셔야지 가시면서 찍히고 차문 열면서 찍히고 네
지갑에서 돈 꺼내시면서 찍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고객을 직접 응대하고 이렇게 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영상이었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